치료와 응답, 축복의 현장. 오늘 만민의 간증에서는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아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온 간증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아버지께서는 저한테도 만민재단에 와서 그런 또 체험을 또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노안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통증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이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길을 갈 때나 회사 갈 때나 교회 갈 때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낚여주셔서 그러고 갑니다. 치료를 통해서 또 각종 또 문제 해결 응답 통해서 또 천국의 소망이 더하고 제 삶이 요즘에는 그냥 온통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감사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 그 행복한 고백을 지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대 21교부 이윤성 권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총 한 걸 보면은 지금 한 7년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2010년도 10월 10일 날 만민재단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여러분 부탁하십니다. 만민재단은 당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당회장님은 언행일치 하시는 분이다. 당회장님 같은 분은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정말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잖아요. 또 당회장님은 좀 권능이 있으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2004년도부터 노안이 왔어요. 가까이 있는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제 안경점에 가서 다초점 렌즈를 끼우는 그런 안경을 하고 이제 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안경을 쓰니까 너무 어지럽고 굉장히 많이 불편했고 그다음에 성경책 보는 것도 많이 이렇게 눈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집회 때 시력 치료를 위한 당회장님 주관하시는 은사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믿음으로 치료받으려고 금요철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에서 당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다 받고 나서 이제 눈을 떴는데 단이 너무나 맑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뿌옇고 좀 힘들었는데 너무 눈이 시원해서 어머 정말 나도 정말 치료받았나 보다 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글자가 잘 보이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바늘기를 이렇게 껴보는데 그 바늘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도 안 보였는데 바늘 구멍에다 실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꿰매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웠죠. 주변에서 이렇게 만민 매거진에 간증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한테도 만민재단에 와서 그런 또 체험을 또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도 시력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더 좋은 시력이 그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까지도 잘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치료받은 체험을 통해 만민에 정착한 이윤선 권사. 믿음이 성장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건 한 1년 전부터 계속 무릎이 조금씩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12월 한 20일경 남편이랑 3일 동안 등산을 했어요. 그게 좀 무리가 됐던지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고 또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내려가는 건 또 더 어렵고 너무 아파요. 이게 어떻게 조금만 움직여도 자다가 사람이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이렇게도 옮기고 조금씩 옮기잖아. 그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자다가 깨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아파서 막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 해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행성으로 가는 전 단계인 것 같고 이제 염증이 심해서 이렇게 아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완치는 없대요. 완치는 없는데 이제 아픈 거를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염증에 대한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다니는데 그 물리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물리치료를 해도 또 아프고 계속 아프고 그런 생활들이 계속 지속됐죠. 잠깐 세상 방법을 동원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때 이윤선 권사는 바로 지금이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당회장님 말씀을 들었어요. 당회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수진 목사님 은사 집회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나도 은사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도 믿음으로 받아서 고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죠. 이수진 목사님께서 워낙 기도를 정말 영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 기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당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잘 못했던 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를 받았죠. 기도받고 나서 바로 무릎을 만져봤어요. 그랬는데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나 그 혼자 웃었어요. 어머 진짜 통증이 없어졌네. 그 계단을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 아픈 거예요. 어떤 통증 지금까지도 없어요. 지금은 무릎에 통증도 전혀 없고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한재단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안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통증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귀한 은사 집회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해 주신 우리 이수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당회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대대 사교구 이선한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미아이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돌이 약간씩 올려 있는데 잘 걸어오다가 어떤 운동화에 고기가 얕은데 이렇게 딱 걸려가고 팍 넘어져 버렸대요.
핸드폰에 환자기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도 가서 환자기도 이제 몇 번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엄마가 이제 다리를 다치셨다라고 예, 그러시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고 교회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가도 교회 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으로 가서 변명을 좀 알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제 봤더니만 골절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가로로 됐으면은 심을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세로로 됐기 때문에 심은 받지 않고 받침대를 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를 봤을 때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 부축을 해도 걷지를 못하시고 정말 한 발짝 걷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천영숙 교부장님이 오셔갖고 선송기도 놓고 계속 해주고 그러고 또 이제 부의장님도 한번 오셔갖고 해주고 그러고 또 이제 지시에 보면서 이제 환자기들을 계속 나올 때마다 받고 이제 많이 받았죠. 환자기도를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응답의 열쇠가 되는 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정사집에 있으니까 엄마 한번 와보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원장님이 옆으로 지나가셔서 원장님 저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회계부터 하세요 회계부터 해야 돼요 그러고 옆으로 지나가시고 그래서 내가 회계를 해야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돌아본 거는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사람하고 어쩌는 좀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회계하고 그동안은 단일처럼도 솔직히 내가 일 나간다 합시고는 단일처럼도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었던 것도 내 탓으로 다 통이 자복한 거지. 그래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고 그 이튿날인가 원장님 기도 받았을 때가 막 등에 막 뜨끈뜨끈 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내가 치료한 거는 생각 못 했는데 나중에 더 좋아지니까 그게 치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금요철화로 이제 오실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만 가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쪽 와서 자리에 이제 앉아 계셔서 보조개를 차고 계시길래 그러면 기도도 받고 하셨으니까 보조개를 한번 좀 빼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부족을 깼는데 걸어보시나니까 이제 왔다 갔다 좀 걷는데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걷는 건 괜찮은데 약간 이제 구부리니까 그건 조금 아프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연사집 때 탐험을 했어요. 아이고 5분 기도 받으면 다 나으리라 생각하고. 그때는 막 뛰락해도 뛰고 그냥 뭐 금방 다 좋아진 것 같더라고. 저도 나간 거예요, 들고. 아, 뭘 가지고 나오셨는데? 디부스를 일을 칠일 날 이런 문제 갖고 여기가 금리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서 우리 딸이 이걸 한번 빼고 걸어보라 이렇게 많이 걸어보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빼고 이걸 걸었어요. 네, 할렐루야. 오늘 은사집에 참석을 하고 강사님 기도해줄 때 기도를 받고 이것을 빼고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걸었는데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잘 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 출근길 이선환 집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걷는데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은사 집회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갔더니만은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이제 회복이 좀 빠른 편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이제 일하시다가 뭐 후유증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엄마가 그래도 뭐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나이에. 한참 가야 된다고. 고등 불편하고 그러진 않고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보다 딴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빠른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아요. 치료의 체험은 이소란 집사에게 큰 믿음이 되었고 더 충만한 신앙생활로 이끌어줬습니다. 처음 이제 당치러 나가요. 내가 갈 꿈도 안 꿨어요. 솔직한 말 꿈도 안 꿨는데 이번에 제 마음에 한 40일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제 스스로 간 거죠. 이렇게 빨리 치료받게 해주고 직장에도 다니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 건강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아버지한테 감사. 항상 주님한테 감사. 감사 기도를 해요. 당회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구나. 제가 아무리 엄마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다니셔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또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다니셔라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요즘. 이소란 집사 모녀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고마워. 빨리 와줘서 고마워. 어서 먹어. 그냥 치료받고 나니까 좋지? 치료받고 나니까 뭐가 좋아? 내 몸이 좋으니까 치료받고 나면 좋지. 건강하니까 좋지? 치료받고 나시면 이제 내가 낮아져야지. 상대방이 잘못해도 낮아져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가람 사이도 놔주죠. 그리고 엄마 요즘 다니셔라 하니까요. 기도하기 전과 후 하면은 자기는 좀 얘도 가서 가서 사냥하고 하면은 진심 좋아. 이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같이 가시는 분들이 오시는구나.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항상 기분이 좋지요. 할 때도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그러고 가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모임에 가도 나는 한 사람은 안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잘 걸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원장님, 이수진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대 17교구 강창본 집사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참 삶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면서 죽으려고 또 수면제도 먹어봤고 철도에 또 기차 철도에 누워서 좀 자살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대 부산의 만민재단에 다니는 은내전도로 목자 양대로 또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회장님이 설교를 또 할 때 당회장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던 것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런 천국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주님에 대해서도 또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진정한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만민을 만나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강창분 집사. 얼마 전 그녀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낮잠을 잠깐 자다가 이제 전화 소리에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전화기를 민족기다 대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아, 잠시 이러다 말게 이러다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가면서 전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참 답답하지만 거기서 이제 어지러움증과 두통 또 구토 이것이 제게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조금 돌아 눕고자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순간 정신줄만 놓으면은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죠. 병원을 찾아봤는데 검사 결과 돌발성 난청이란 병명을 판정받았어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은 거의 이제 귀머거리가 다름이 없다고 빠르면 3개월 또 한 6개월은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좋아진다 해도 70%가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프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이 밥도 다 해줬고 남편이 또 와서 이제 수발도 해주면서 죽도 이제 끓여서 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그 소리를 잘 알아 못 듣겠더라고요. 이제 손녀딸이 할머니 뭐라고 해도 다시 한번 얘기해. 안 들려요? 왼쪽에서 이제 말을 하면은 아예 못 알아들어서 오른쪽에 가서 앉아서 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사람이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다 보면은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당해장 기도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간만 나면은 이제 당해장 기도를 그냥 잡고 살았어요. 이제 당해장 그 기도 안에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시고 눈도 잘 보게 하시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들이 마음에 막 꽂히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옛날에는 참 정성이 없이 이제 선자 기도도 받았던 것을 또 이렇게 그것도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마계 목사님께서 또 심방해 주셔서 또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 다해 사랑의 기도를 또 해주실 때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왔던 서운함들 불평과 불만했던 입술들 또 몸이 좀 피곤하다는 핑계로 지역에서도 이제 또 사명 감당에 소홀한 것도 돌아보면서 환자 기도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가 되는 이제 화요일 날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약간의 소리가. 그냥은 이제 체크가 잘 안 돼서 이어폰 꽂고 당회장님 음성 사서함으로 환자 기도로 이제 체크를 매일같이 했어. 정말 그거는 하루에 수도 없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호전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아 이제 당회장님 기도 받고 막 하루하루가 이제 좋아지니까 1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더 사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더 온전히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웠어요. 제 마음에.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은사집회에 참석한 강창분 집사. 은사집회
이 많은 그 시간에 수진 목사님 기도 받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70%가 회복된다는데 아버지 저는 당회전에 환자 기도도 이렇게 받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아버지 더 온전히 치료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주변에 막 웅웅대는 소리가 제가 이제 기도받기 전보다 더 이렇게 밝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이제 제대로 치료받았는갑이다. 그리고 이제 단에 올라가서 간증하고자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17교구 강창분 집사님 57세십니다.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았는데요.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좀 다 뭐 검사 다 하고 이제 예,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좀 치료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선생님이 다 치료를 받아도 한 70%라고 회복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당회장 기도가 완벽하게 잘 들리고 이제 그냥 너무 잘 들리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원사 집회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도 돌발성 난청으로 13년이 됐는데도 귀에서 계속해서 쇠깡난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참 운이 좋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치료될 수 있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버지 은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치료 받으시고 굉장히 달라지신 것이 있다면 신방할 때 상황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어서 나와주시고 함께 신방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힘이 되고요. 지역 전체가 되게 기뻐요. 걱정이 치료받고 저희에게도 믿음이 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건강한 삶을 선물 받은 요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구역장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 구역장 치료받아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때는 마음이 정말 절박했고 전에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내 삶에 모든 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하고 정말 그때는 어떻게 내가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지금 꿈 같아요. 정말 잘 이기셨어요. 네.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자살하려고도 했었는데 아버지 사랑으로 귀한 재단, 생명의 재단을 인도받아서 제 삶이 요즘에는 그냥 온통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자님의 손 꼭 붙잡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또 마음의 변화의 열매로 충성의 열매로 더 뜨겁게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은사집회를 통해서도 참된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